기분이에요. 파트너로서. 아니 저 어제도 아니, 형에 대한 입장으로서 네. 챙겨줘요. 아 챙겨드릴게요. 아 어제도 그 동해 씨가 네. 차에 기름이 없다면서 네네네. 기름을 넣고 온대요. 네.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. 근데 동해 씨가 갑자기 형 나 미안한데 지갑 안 갖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. 동해 씨랑 나가지 마요. 동해 씨는 지갑을 아예 안 가지고 다녀요. 아니 저보다 더한 것 같아요. 기름 넣으러 나간 사람이 네. 제가 한 20분 늦게 나갔거든요. 네. 형 차가 멈출 것 같은데 지갑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. 그리고 동현 씨한테 만약에 뭐 나가기 전에 저는 미리 항상 체크를 해요. 너 지갑 가져가냐? 그러면 안 가져가요. 네, 안 가져가면서 눈치 막 이렇게 막 봐요. 그러는 거에 뭐가 있는 거예요? 우리도 좀 알려주지. 같이 말죠. 뭐 우리도 다 아는데. 아 은혁 씨. 뻔하지. 네.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네네네. 내가 왜 사랑을 못할까? 아 이특 씨가요? 네. 네. 정말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. 네.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. 뭔가요? 상처받기 싫어서. 아, 이별의 아픔이 싫어서? 네, 그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. 누군가를 만나면 헤어지게 된다는 게 싫어서. 그리고 제가 한번 좋아하게 되면 약간 네. 푹 빠지는 스타일이어서 네. 내가 그 힘들어질까 봐. 저도 그래요. 나보다 심하지? 네, 저도 약간 푹 빠지면 저도 너무 깊이 빠져버리는 스타일이라서 네. 네.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는 헤어진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면 힘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. 그래도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.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 막 가을이고 그러니까 제 마음도 좀 그래요. 사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. 저희도 아이돌 그룹이잖아요. 좀 횟수가 좀 됐긴 했지만 네. 그 어떤 방송에서 여자 얘기를 하고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은 팬 여러분들이 오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우리 놔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? 막 처음에 그랬어요. 근데 제가 이제는 예, 제가 이제는 하도 외롭다, 하도 우울하다 이러니까 뭐 저희 어떤 미니홈피나 뭐 다른 팬레터로 좋은 사람 좀 만나세요. 이제 우리 팬분들도 되게 성숙해진 것 같아요. 왜 오빠 왜 그렇게 사세요?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? 막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저희들 남자예요. 아니요, 전 괜찮아요. 그래도 우리 뭐 괜찮아요, 갑자기. 시키라가 좀 여러분들 만나고 이렇게 파란색 흔들고 계신 여러분들 보면은 뭐야? 저는 이게 내 삶의 낙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난 뭐가 돼요? 나쁜 사람. 이게요. 아 사실. 네.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? 아니요, 얘기해 주세요. 저희가 슈퍼주니어가 네.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. 정말 데뷔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받았어요. 개인적으로 저희 멤버가 다 스케줄이 다 달라서 다 날짜를 다르게 받았는데 네. 제가 이번에 9월 9일부터 네. 9월 13일까지 휴가를 받았어요. 4박 5일 동안. 아 좋겠다. 그래서 네. 혼자서 여행을 갑니다. 제가 아, 여행을 어디로 가세요? 이거 목적지는 말씀 안 드릴 거죠? 아 뭐 상관없어요. 예. 제가 혼자서 어딜 계획했냐면 예. 프랑스 파리 봉주르 파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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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주 저 정말로 가투리 예. 휴가 받자마자 아 이번엔 내가 무조건 이 휴가 정말 알차게 보내야지 생각해서 혼자 이런 여행하는 걸 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뭔가 혼자 뭔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. 산 경험을 쌓으러 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경험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에펠탑도 보고 네 그래서 무작정 프랑스 파리로 이렇게 정했는데 돌아올 수는 있어요? 그러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날짜가 다가오니까 네. 걱정이 되고 막 떨리고 무섭고 그러더라고요. 많은 주위의 사람들도 이렇게 저를 막 걱정해주고 하는데 왜 하필 프랑스예요? 그냥 되게 좀 약간 그런 유럽의 그런 아 느낌을 좀 느끼고 싶었고 이런 패션이나 이런 쪽에도 좀 많이 관심이 있어서 예. 쇼핑도 하고 좀 그러고 싶었었어요. 아, 좋으시겠다. 네. 국제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. 저는 휴가 없어요. 네. 다음에 있겠죠. 앞으로 쭉 없을 것 같은데. 아니, 있어요. 있을 거예요. 아, 전 없어도 돼요. 그냥 일하는 게 좋아요. 제가 다녀와서 뭐 사진이랑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정말로 여러분께 좋은 경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. 네. 사진도 네. 많이 찍어서 저희 사진방에 올릴 테니까 네.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세요. 네. 노래.